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이번 캐릭터는 미스테리오입니다. 미스테리오. 자, 머리에 뭐죠? 어항? 전구? 머리에 뭐 그런 걸 쓰고 있네. 자, 보시죠. 어떤 캐릭터인지. 자,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몸에서 약간 분홍 새빛 나는 그런 연기가 납니다. 나이트메어보다는 좀 양이 적긴 한데 그래도 풀풀 나죠? 초록색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자, 보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 예, 본명은 퀸틴 맥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마스터 오브 일루전, 루드빅 라인하트 그런 이름이 있고, 지금은 그냥 범죄자, 과거의 스턴트맨, 배우, 특수효과 전문가. 아, 이 특수효과 전문가였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퀸틴 맥 씨, 미스테리오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특수효과를 엄청 잘 써가지고 진짜로 환영을 느끼는 것처럼, 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니스터 6가 소속이고 가족은 맥과이어. 맥과이어가 아내야. 예. 첫 등장은 1964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3번째 편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적이네요. 예. 초능력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능력은 전쟁 능력, 수렴 능력, 대부분의 무기와 무술에 능숙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 특수효과, 영화 특수효과 제작, 그 특수효과 전문가였던 그런 경력을 살려서 마치 이게 특수효과가 아니라 진짜로 이 환영, 이상한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특히 스파이더맨을 괴롭혔던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예.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외모, 예. 머리에 무슨 백열전구나 뭐 어항 동그란 거를 둘러싼 것 같은 이런 외모 때문에 그래도 좀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자, 지금 뭐 장풍 같은 거, 보라색 장풍. 왜 이렇게 약해? 보라색 장풍이 이제 기본 원거리 공격이고요. 연사 속도는 꽤 빠른 것 같은데? 예. 자, 때릴 때는 뭐 그냥 주먹질? 자, 뭐 새로운 액션이 있나? 없네? 다시 봐봐. 자, 뭐 새로운 게 있나요? 한번 해보고요. 떨어뜨리지 말고. 아이씨. 없어. 에이, 안 해. 자, 그 다음에 총력이 없기 때문에 날 수는 없습니다. 자, 공격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뭐 신체 능력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K키는 이게 나가는데 K키를 원래 연사하면 이거 뭐야? 어쩐지 이게, 잠깐만요. 클로킹 하는 게 있어. 이런 게 있을 줄이야. 자, 그냥 이걸 빠르게 누르면 연사도 되고 H키를 이런 식으로 조준 공격도 되고요. 원래는 보통 K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K키를 살짝 한번 누르면 이렇게 클로킹이 되는 그런 캐릭터였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이게 발사 가능하고. 자, 근데 이게 지금 초능력이 아니죠. 그 영화 특수효과를 이용해서 지금 아주 대단한 특수효과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안 보이도록 지금 효과를 부린 겁니다. 재주를 부린 거야. 지금 초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좀 투명하게 보이는데? 다른
클로킹 할 수 있는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가 어디 있지? 아니, 블랙 위도우. 인비지블, 이름부터가 인비지블 워먼이죠? 또 어딨냐? 블랙 위도우가 어딨지? 오랜만에 하니까 못 찾겠네. 되게 많아. 다음에 찾죠. 예. 자, 이런 캐릭터였군요. 예. 미스테리오. 이름이 미스테리오. 아, 죄송합니다. 자. 자, 이 그냥 떨어지면은 아시죠? 이거 그냥 떨어지면 제가 와 가지고 얘가 구해 줘요. 다시 이러지 말라고. 자, 날지 못하는 캐릭터만 저렇게 해주죠. 자, 클로킹 하는 거를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예,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예, 클로킹 한번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뿅.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오, 공격이 안 먹혀. 이씨. 자, 전혀 뉴욕 시민들은 이런 싸움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죠? 어, 내가 보이나 봐. 나 보여? 좋습니다. 미스테리오. 예. 이건 알았네요. 예. 클로킹이 가능하다. 뿅. 그리고 이 레이저가 나오고요. 이 레이저가 또 그건지 볼까? 불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아닐 것 같은데요? 어, 여기 하나 있지 않나? 짠. 좀 더 번호한 데로 가야 돼. 차! 좋았어. 자, 뒤로 가자. 앞으로 가는 건 너무 간단하죠? 너무 많이 했어, 그동안. 여기 있죠, 여기. 어, 저기에 스탠리 동상? 아니지, 황금상이죠, 황금상. 점프. 자, 분명히 또 아닐 것 같아. 짠. 어, 된다, 이건 또. 이건 또 되네요. 예. 자, 미스테리오가 쏘는 레이저는 불 속성이 있었네요. 예. 저건 아니었잖아. 나이트메어는 아니었고. 아, 이게 확인이 안 됨. 확인을 이렇게 해보는 의미가 있군요. 예. 레이저라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제 초능력이 아니니까 뭔가 특수 효과를 이용하는 거겠죠? 좋습니다. 미스테리오. 예. 미스테리오. 다른 능력들은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이 클로킹이 가능하다. 예. 그런 점이 좀 특이했었네요. 연기를 풀풀풀풀풀풀풀 흘리면서. 좋습니다. 미스테리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뭐지? 어, 다음 캐릭터는 미즈 마블이네요. 미즈 마블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